잡아 잡아 잡아봐요 취업 기회 잡아봐 잡아 잡아 잡아봐요 교육 기회 잡아봐 잡아 잡아 잡아봐요 창업 기회 잡아봐 잡아 잡아 잡아봐요 지원 혜택 잡아봐 귀하의 역량 강화 및 취업 창업 지원 고용 지원 플랫폼 잡아봐가 지원합니다. 잡아봐.net 경기도 일자리 재단. 엄마 이거 이거다요. 그게 뭐예요? Rabbit. Rabbit book? 네. 착한 엄마 저 이거다요. 여러분. 출산 후 이런 육아행 예상하셨나요? 어머어머, 왜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은 거냐고요. 이처럼 육아는 지치고 힘들지만 그래도 내 아이만큼은 잘 키우고 싶은 게 우리 엄마들의 마음이잖아요. 이런 엄마들을 위해 딱 맞는 팟캐스트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어폰만 꽂으면 여러분의 육아가 행복해질 거예요. 조혜선 아나운서의 엄마의 책읽기. 여러분, 엄마의 책읽기 팟캐스트 듣고 항상 행복하소서. 엄마 책 읽어주세요. 처음 접한 육아 헬. 힘들어도 내 아이만큼은 잘 키우고 싶은 게 모든 엄마들의 마음일 겁니다. 하지만 워킹맘은 워킹맘대로, 또 전업맘은 전업맘대로 세상의 모든 엄마들은 항상 바쁘잖아요. 늘 해야 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그래서 책 한 권 읽을 틈 없는 엄마들을 위한 딱 좋은 팟캐스트가 나왔습니다. 바로 조혜선 아나운서의 엄마의 책읽기. 오늘 오프닝 살롱은 첫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방송인이자 심리상담사, 성우, 또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이남미 씨와 함께 오늘 여러분께 첫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이남미입니다. 저희 실물을 처음으로 오늘 봤네요. 저희가 한 2년 가까이 라디오를 같이 진행을 했었는데 네. 사실은 거의 폰팅이었죠. 그러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뭐라 그러죠? 요즘 페이스북이나 구글을 통해서 친구 찾기 해가지고 실물을 처음으로 본 것처럼 드디어 조혜선 아나운서의 실물을 영접하게 됐네요. 근데 되게 어제 본 것 같고 막 되게 오랫동안 안 친구 같은 느낌. SNS가 이렇게 무서워. 그러네요. 남미 씨 아이도 막 되게 몇 번 본 것 같고. 윤조도 내 딸 같아 나는. 오마이. 효진이 지금 뭐예요? 어린이집 같죠? 아, 네.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자, 우리 오늘 그 엄마의 책 읽기 첫 번째 게스트로 이남미 씨가 오셨는데. 아, 영광입니다. 본인 소개를 좀 해주세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한강에서 해운대까지 여러 군데에서 프리랜서로 방송인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나는 서른이 지나도 재미있게 살고 싶다. 내게 스무 살이 다시 온다면 우리가 사랑한 모든 순간이라는 책을 내고 어떻게 생각하면은 인디밴드 가수다. 이렇게 왜냐하면 책이 그렇게 베스트셀러 되지 않았으니까 여러 가지 책과 또 네. 심리상담사 성우로 활동하고 있는 다방면 전천후 프리랜서 방송인 이남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 반갑습니다. 아니 이렇게 자기소개가 길 줄이야. 정말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아, 활동을 하고 있지만 자기소개할 경우는 잘 없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오늘 그 팟캐스트니까 네. 길게 한번 해봤습니다. 저희 팟캐스트에서 남미 씨 책을 또 홍보할 시간을 좀 드릴게요. 어렵게 네. 모셨기 때문에 세 권이나 쓰셨다고요? 제가 이제 리포터랑 그 MC 또 라디오 진행자로 활동을 지역에서 오래 하면서 20대 때는 남들보다 좀 다른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하게 됐었어요. 아무래도 뭐 배도 타고 리포터면 그렇죠. 뭐 고공낙하도 하고 여러 걸 하다 보니까 이렇게 20대를 살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책을 냈었고 서른이 지났는데 친구들이 야 꺾이니까 너무 재미가 없다. 30대 뭐가 재밌노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전 살아보니까 30대 이후가 더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서른 이후에는
요즘은 또 30대 이후에 결혼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결혼할 때 혹은 생활을 이렇게 해라 하는 의미로 또 자기계발서를 냈었죠. 그래요. 근데 오히려 더 어이없었던 거는 아기를 낳은 후에 사랑 에세이를 써달라는 출판사 의뢰를 받고. 사랑 에세이요? 예, 그러니까 커플북이죠. 오잉. 부럽더라고요, 연애할 수 있는 분들이. 저는 지금 하면 법에 저촉되니까. 네. 근데 아이랑 연애하고 있잖아요. 뭐야, 그럼 무슨 말 하는 거예요? 망언이야. 애랑 어떻게 연애를 하나? 아니, 엄마와 아이의 그 사랑은 연인과의 사랑보다 더 깊고 진하지 않나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조혜선 아나운서가 굉장히 남편과 러브러브하는 부부 중에 하나였는데. 아, 그래요? 어느 순간부터 남편 사진은 온데간데 없고 윤주호 사진. 아니, 남편에 대한 사랑을 지웠습니까? 남편이 사진 찍어주느라 프레임 밖에 있어요. 아, 그 남편하고도 그런 관계를 좀 많이 올려줘야겠다. 그러니까 너무 뭐랄까 남편분도 사진 작가로 전락했어요. 아니 근데 보면 혜선 씨는 네. 많은 워킹맘들이 또 느끼겠지만 저렇게 아이가 이쁜가? 이런 느낌이 들 정도의 SNS가 또 많았던 것 같아요. 항상 예쁩니까? 이제 여기선 진실을 항상 얘기해야죠. 예쁘지 않죠, 당연히. 막 정말. 죽을 것 같은 순간이 있죠.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지금 이 아이와 화가 나고 분노가 나는 순간이 있는데 사투를 벌일 때가 있죠. 네, 제가 워킹맘이다 보니까 사실 같이 있을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있는 시간만큼은 최선을 다하자. 화 안 내고 싶고 그냥 좀 참을 수 있는 그런 게 좀 생기더라고요. 사실 저 육아휴직 때는 많이 힘들었어요. I love you so much. 정말 힘들다. 나오니까 육아, 좀 낫죠? 육아는 나와 맞지 않는구나. 그래서 워킹맘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회사에서 쉰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출근할 때 쉬러 가는 느낌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맞아요. 전업으로 보시는 부분들은 대단한 일을 이미 해내고 계신 겁니다. 맞아요. 진짜 대단하세요. 아니, 남미 씨랑 얘기 이제 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육아 얘기는 수다가 끝이 없어요. 끝이 없는데 우리 남미 씨도 아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5살이에요. 5살. 남자아이고요. 네. 네, 효준이. 맞아요. 한효준. 어떻게 좀 뭐 이런 질문 되나? 계획해서 이렇게 생긴 건지 아니면 자연스럽게? 처음부터. 사실 저는요 이런 얘기를 드리면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엄마가 돼야 되겠다고 계획하신 분은 많이 없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실제로 프리랜서로 오래 일을 하다 보니까 고용 노동의 불안정 때문에 사실은 엄마가 꿈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없었구나, 원래. 저도 워낙 밝은 성격이고 저희 뭐 부모님도 그렇지만 제가 거의 ADHD에 가깝다 이렇게 키우셨거든요. 워낙 활동적이라서 그래서 어차피 집에도 잘 못 있고 나도 케어가 안 되는데 누군가를 케어할 수 있을까? 사실 그래서 저는 결혼도 고민했었거든요. 누구랑 같이 살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아이 엄마? 이거는 못할 것 같아. 우리 부모님도 일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제가 늘 좀 약간 혼자 있었어요. 믿을 수 없겠지만 외동딸이기 때문에 다 여섯째 중에 넷째인 줄 알거든요. 성격 때문에 집에서 있는지 모르는 자식 이런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결혼했으니까 신혼생활 한 1년 가지고 이제 계획을 해보자 라고 계획을 해보자 말했는데 임신 5주더라고요 와 탈구 계획 이전에 생긴 건가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베란일 테스트기, 배태기 이런 거. 네네. 좋은 거 사놨는데 친구 줬죠. 예, 한 번도 써보지 못하고. 예. 건강한 몸을 가지신 거예요. 감사했던 거죠.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출산을 하게 됐어요. 뭐 물론 처음에는 안 낳고 싶다 뭐 이렇게 좀 고민도 됐지만 또 생각하면서 임신이 됐고 네. 출산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남미 씨가 제가 임신했을 때 전화 통화했던 거 기억나세요? 맞아, 우리 비슷하게 또 임신을 했었어. 남미 씨가 조금 더 일찍 했죠.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말했거든요. 너무 힘들다고. 나아보면 너무 힘들다고. 네. 전 안 와닿았거든요. 임신 중이고. 몰라, 모르니까. 만삭사진 같은 거는 많이 찍어놔야 돼. 네. 그때가 제일 행복하기 때문에. 그때도 저는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남미 씨가 계속 나으면 더 힘들다고 그래서 그 말이 저는 되게 듣기가 싫었었어요. 사람들이 그럴 수 다, 있어요.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난 지금도 힘든데. 나으면 더 힘들다고 그러니까 막 너무 듣기가 싫고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이제 얘 뱃속에 있을 때가 제일 편해 맞아요 뱃속에 넣고 싶을 때가 올 거야 이런 얘기 하거든요 저도 선배들이 그런 말 할 때 사실 전 좀 웃었어요 왜냐하면 촬영도 많이 다니고 있고 아이를 낳을 때도 촬영하는 것처럼 하면 즐거울 수 있을 거라는 말도 안 되는 망상을 가지고 있었죠 50일은 정말 좀비 같았던 것 같아요 50일은 정말
이 아기는 누워있기만 했었던 것도 지나서 생각을 해보면 얘는 그냥 누워있기만 했고 때 맞춰서 우유만 주면은 됐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정말 어떻게 보냈는지도 모를 정도로 좀비 같았던 것 같아요. 잠을 이어서 잠을 못 자는 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시간 자고 또 애기 또 일어나고 또 1시간 자고 일어나고 막 이런 식이니까 아 4시간만 이어서 잤으면 좋겠다. 4시간만 그런 생각만 하면서 버텼던 것 같아요. 때는 일을 하기 전에 이제 집에서 육아만 할 때는 그래도 이제 좀 책을 보려고 했어요. 그리고 아기가 어릴 때는 누워 있으니까 이제 책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일을 시작하고 이제 아기가 같이 놀아야 줘야 되는 시기가 되고 그러니까 책을 읽는 게 너무 이제는 힘들고 시간을 내기도 힘들고 시간이 나면은 제 몸이 힘들어서 읽을 수가 없어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어, 맞아요. 아는 것도 없는 데다가 이건 사회초년생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아니 그냥 비교 불가의 영역이에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리원에 친구들이 놀러 왔는데 먼저 낳은 친구의 멱살을 잡았어요. 이렇게 힘든데 왜 얘기 안 해줬냐. 저도 그랬는데 약간 그랬죠. 얘기를 해줬는데 안 들렸던 거야. 그러니까 그게 정답인 거예요. 자신만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옆에서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왜 결혼할 때 야 결혼하면 이렇게 이렇게 힘들어 할 때 뭐야 난 꿈같은 신혼생활을 할 거야 네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다 할 수 있다면 늦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 하잖아요. 맞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요. 아이를 낳고 진짜 경험자의 말은 진리구나. 제가 그걸 너무 깨달았거든요. 저는 사실은 그 조리원에서 모유수유를 하는데 이렇게 여자들이 소파에 마주보고 앉아있지 않습니까? 각개전투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내 아이가 약간 이거 젖을 빨리 물지 않으면 뭔가 약간 이거 나는 괜찮은가? 다른 친구는 잘하고 있는데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 네. 그때 처음으로 조리원 방에 있는 남편에게 가서 미안하다고 말을 했어요. 왜요? 군대 때 너무 힘들었겠다. 이게 그냥 훈련소에 가보진 않았지만 이게 흡사 훈련소 동기가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차라리 군대는 뭐 괴롭히는 선임이 있든 싫은 사람이 있든 끝까지 같이 가는데 이건 집에 가면 나 혼자잖아요. 맞아요. 이게 진짜 두려웠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 두려움이 되게 힘들었어요. 처음에. 맞아요. 해본 적도 없었고 정말 그 자신도 없고 힘은 힘대로 들고 왜는 왜 우는지 알 수 없고 지금 나도 처음으로 출산이란 걸 해서 너무나 몸이 지쳐있고 힘든데 맞아요. 다시 시작. 이게 이제 보통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육아 해리 펼쳐지는데 남미 씨가 얘기했잖아요. 아무것도 몰랐다. 근데 키우고 계시잖아요. 지금. 뭐 그렇죠. 도움은 받지만 어머니의 도움은 받지만. 저도 일을 하고 있으니까 어머니가 약간 봐주시거든요. 아이를. 그 키우고 있는데 어릴 때는 차라리 케어를 해주면 되는 부분이었지만 지금은 뭐랄까 말도 잘해야 되고 그쵸. 교육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게 또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더 신경 쓸 일이 많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뭐 먹이고 재우고 뭐 입히고 뭐 이런 거 씻기고 이런 것들의 무한 반복되는 그 루틴함이 너무 힘들었던 것 같은데 약간 아이가 크면서 말 한마디를 하게 돼도 조심스럽게 하게 맞아요. 되고 네. 이제는 뭐랄까 내 행동이 그대로 드러나니까 겁이 더 나는 키우면 키울수록 무섭다는 말씀이 이제 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 거죠? 네. 뭐라고? 아니, 이남미 씨가 평소에 책을 엄청 많이 읽는다고 들었거든요. 아, 네. 책 읽는 걸 좋아해요. 생긴 건 그렇지 않은데. 많은 분들이 평생에 책 한 건 안 읽을 것이다. 그러니까 말이 활동적이니까. 많으니까. 근데 저 많은 분들이 개그맨들이 집에 가면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다고 하거든요. 되게 저도 비슷해요. 혼자 있을 때는 오히려 우울한 음악 듣거나 책 읽는 걸 너무 좋아하는 근데 아무래도 아이를 낳고 나니까 읽을 시간이 부족한 건 사실이더라고요. 또 짬짬이 읽으시나요? 어떻게? 예, 저 약간 강박증처럼 읽어요. 강박증? 예, 그러니까 요거 재우고 읽어야 나면 재우고 나면은 30분이라도 읽고 자야 된다. 우와. 왜냐하면 제 시간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때만큼은 좀 읽어야 된다고 많이 하는데 저도 물론 읽을 시간 놓치고 휴대전화 보다가 잠드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눈 건강도 그렇고 그렇죠. 내가 뭐라도 알려주려고 하면 책이 확실히 좋긴 해요. 저도 이제 첫 아이고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이제 아이 발달 과정에 대해서 이제 전혀 이제 정보나 어떤 그런 기준을 모르니까 얻으려면은 이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서 보는 방법이랑 제 책밖에 없는데 인터넷으로 찾아보는 건 한계가 있더라고요. 제가 필요한 걸 그때그때 찾아봐야 되는데 그런 거는 정말 이제 폭이 넓지 않으니까 제가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찾아보게 되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책을 통해서 이제 어떤 내용들이 있고 이제 아이들이 어떻게 발달해 가는지 그런 과정을 보려고 처음에는 이제 책을
이렇게 됐어요. 이게 한 번씩 저 얘기한테 이제 한 달, 두 달 뭐 이 정도 주기로 그러니까 좀 발달 좀 특이하면 좀 약간 발달 과정을 거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 얘가 왜 이러는지 아니면은 좀 다른 행동을 볼 때 내가 뭐를 잘못해서 그러는 건지 그러니까 이유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유를 알 수 없을 때는 좀 약간 저를 책망하게 되더라고요. 내 탓으로 얘가 왜 이런 문제가 뭐지? 그 문제를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책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남미 씨 같은 경우에는 네. 책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좀 되게 크게 와닿은 점이라든지 배운 것들이 있나요? 육아 지침서를 사실은 그 아기를 가졌을 때도 많이 읽지 않았거든요. 육아가 마치고 내 책을 읽는데 또 아이 책을 읽으면 내가 잘못한 점을 내 스스로 반성하게 되거나 나를 꾸짖게 되거나 이런 마음이 많이 생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많은 그 워킹맘이나 육아맘들에게 얘기해주고 싶은 건 의무감으로 독서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육아서적 같은 거? 예, 그렇게 하는 순간 나도 힘들죠. 책 육아? 요즘 엄마들이 책 육아를 어느 만큼 하고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는데 별의 별책이 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너무 저거를 다 어떻게 읽고 저거를 다 어떻게 적용을 하고 그거 하느라고 사실은 육아에 더 집중하지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요즘은 너무 세분화된 육아서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아, 과한 것 같아. 그거 낱낱이 하나하나가 너무 세분화되어 있어서 아, 저거 다 언제 읽지? 다 못 읽, 저걸 다 읽으려면 애는 벌써 다 커 있겠다. 이런 생각. 육아서적들끼리 약간 좀 상반되는 내용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 프랑스 엄마처럼 읽었을 때는 엄마의 어떤 삶이나 또 엄마의 행복을 강조하는 책도 있었는데 또 어떤 책을 봤을 때는 엄마의 어떤 그런 그 좀 더 이렇게 헌신 이런 걸 강조하는 책들도 많았고 그래서 좀 그 안에서 저는 좌충우돌을 좀 했었고요. 하다못해 이유식 책도 사실은 서너 권 봤네요. 열심히 했네요. 근데 막 어떤 이유식 책은 현미 어릴 때부터 먹여라 그리고 뭐 한 돌 되기 전까지는 육식 자제해라 이런 책도 있고 자연주의 육아 책 또 어떤 책은 5개월부터 소고기로 먹이지 않으면 빈혈 온다 막 이런 책도 있어서 그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이게 상충되는 내용들을 보면서 사실 저는 기준을 잡기 어려웠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럴 바엔 그냥 포기한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책을 되게 좋아하기는 하는데 서점에 가면은 예전에는 제가 보고 싶은 책들을 그렇죠. 먼저 봤었어요. 네. 근데 아이가 태어나고 뭐 물론 이 팟캐스트를 준비하니까 더 요즘에 열심히 보는 그렇지, 것도 있지만 육아서적을 한두 권씩 보다 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막 좀 죄책감을 유발시키는 육아서적도 있고 나는 너무 이걸 안 하고 있었구나. 내가 왜 이렇게밖에 못했지? 이 엄마는 이렇게 했네 하면서 맞아요. 잠자리 들면서도 괴로워요. 그럼 다음날 짜증으로 이어집니다. 야 똑바로 해! 뭐 이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이게 악순환의 반복이 될 수 있어요. 옷은 어쩔 땐 비싸고 화장품도 비쌀 수 있으니까 책은 나한테 부릴 수 있는 가장 지적인 어떻게 생각하면 단가가 좀 낮은 사치.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책은 진짜 내가 좋아하는 거. 읽으면 좋지 않아. 시중에 나와 있는 뭐 국제가 인증한 도서 빡 이런 거 뭐 베스트셀러 빡 이거 말고 엄마가 딱 지나가는데 이 그림이 너무 예쁜 거야. 그럼 내가 읽어줄 때도 즐겁거든요. 맞아요. 그건 예. 진짜 동감하는 게 저도 그림 예쁜 책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제 마음에 들어서 사서 읽어주면 아이도 좋아하더라고요. 나와 있는 책들에 집중하기보다 내가 좋아하는 걸 읽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 내가 즐거울 수 있는 방법이. What's your name? My name is Roti. Roti? 그렇지. My name is 윤조 해야지. My name is 로티. 로티가 누구야? 윤조가 로티. 윤조가 로티야? 사실은 육아는 내가 즐겁게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맞아요. 생각해요. 특히 우리 세대들은 자식 한두 명이고 다 공주 왕자처럼 나름 자랐고 맞아요. 그런 세대에서 누군가를 케어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남편과의 싸움도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남편은 돈 벌어오고 아내는 무조건 애를 봐야 된다 이런 분위기였지만 요즘은 네. 야 나도 버는데 왜 나만 보냐 이런 느낌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독박육아 막 이런 말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말은 아이들이 들으면 상처가 될 말인데 맞아요. 그만큼 힘들다라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뭘 읽을 때 뭘 사줄 때만큼은 누군가가 좋아한다는 거, 누군가에게 공인 인증 받은 거 이런 거 말고 아 내가 좋으니까 읽어줘야지. 엄마들이 불안감에
쟤 저거 하는데 저거 해야 되지 않나. 그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것보다 저는 막 저희 아이는 가요를 들려주지 않고 무조건 클래식을 들려주고 있어. 이거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제 친구 중에 가장 육아 잘하는 친구가 남자인데 와이프가 3교대라서 본인이 이제 아이를 볼 때가 많은 거예요. 네. 너무 힘들었던 거죠. 이 아이가 또 짜증이 많았어요. 그래서 본인이 했던 건 자신이 가장 좋아했던 8090 노래. REF의 이별 공식. 저 육아휴직 때 싸이 노래 엄청 들었어요. 진짜로 싸이 노래 틀어놓고 애기 띠하고 같이 춤췄어요. 아, 윤조가 그래서 흥이 많군요. 정말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든 거예요. 그 집 가면 블루투스 마이크로 그 아이가 항상 지금 41개월인데 아모르 파티만 부릅니다. 아모르 파티. 아모르 파티. 아모요 파티 발음이 안 되는데 산다는 건 다 그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부모가 기분 좋아야 진짜 돼요. 진짜 초공감이에요. 나중에 그 아기 상어 뚜루두두두 이것만 들으면 노래방 가서 지금 회식 때 그거 불러야 될 판이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좋아하는 걸 맞아요. 정말 우리가 무슨 해로운 걸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책이든 음악이든 어떤 거든 조금 엄마 입장에서 이기적으로 하셔도 된다고 봐요. 진짜 완전 공감해요. 엄마 이거 뭐야? 귀로 듣는 육아 서적 이어폰만 꽂으면 육아가 행복해집니다. 조혜선 아나운서의 엄마의 책 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늘 봐주신 엄마들은 우리보다 아이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어요. 맞아. 이게 그냥 스타일이에요. 맞아요. 다 본인 스타일대로 하면 되는데 문제가 이제 이 엄마는 어떻게 하지? 저 엄마는 어떻게 하지? 네. 이거를 막 신경 쓰고 이 책에서 뭐라 그러지? 저 책에서 아니라고 했는데 뭐 이러다 보니까 육아 혼동에 오면서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 그것 비교하게 때문에. 되니까. 그래서 자신만의 스타일 구축에 제일 좋은 건 내가 좋아하는 건 읽고 드라마도 내가 좋아하는 거 보면서 아이에게 해롭지 않은 그런 즐거움을 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오늘 윤조랑 싸이 노래 틀어놓고 또 춤 한번 춰야겠네요. 오랜만에. 네. 오랜만에.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지 않고 약간 힘을 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남미 씨가 얘기한 것처럼 본인이 좋아하는 쪽으로 이렇게 또 네. 육아를 즐기면서 할 수 있는. 네. 자, 그러면은 우리 엄마의 책 읽기 팟캐스트를 네. 듣고 있는 지금 어찌됐건 책에 관심이 많은 엄마들이 듣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네. 일단 바쁘신 와중에 정말 잘 오셨다. 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조혜선 아나운서만 이제 괴롭히면 됩니다. 그럼 본인이 읽고 요약을 해주고 우리에게 좋은 점, 나쁜 점, 뭐 괜찮은 점 이런 걸 알려줄 거예요. 사실은 한 권을 다 읽는다는 건 숙제 같은 거기 때문에 저도 반대예요. 그래서 맞아요. 팟캐스트를 들으시면서 아 이런 부분은 좀 가져가야겠다. 이 책은 안 읽고 넘어가도 되겠네. 라는 걸 선정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 네. 어느 순간에 재미없는 책이라면 저는 작가로서 덮기를 권해드립니다. 이게 계속 읽다 보면 맛없는 음식도 계속 먹다 보면 다시 그 음식 먹기 싫어지는 것처럼 체해요. 책이랑 멀어져요. 책하고 체하면요 영원히 안 봅니다. 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또 아이들이 커가면 이 육아서적이 나와 상관없는 책이 될 수도 있지만 지금만 읽을 수 있는 때이니까 읽기 어렵다면 들으면서 이걸 읽어간다면 아이에게도 엄마에게도 더 행복한 육아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응원의 한마디 드릴게요. 엄마는 위대하다, 강하다 이런 얘기는 저는 싫어요. 엄마는 약합니다. 엄마는 여자거든요. 어머. 우리 여자기 때문에 당연히 여리여리한 여자에서 태어나서 이제 엄마가 되어가고 있는 과정인데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조건 잘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없었으면 좋겠고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되니까 오늘 못 읽은 책은 내일 팟캐스트로 들으시면 됩니다. 와. 그래서 즐겁게 안 되지만 재밌게. 왜 지나고 나면 그때가 또 제일 좋았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건강하게 승리하는 육아맘들 건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산에서부터 이렇게 먼 걸음 해주신 KTX 타고 오셨죠? 아니 근데 그 청취자들은 전국에 있는데 그러니까 멀다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가요? 우리가 해운대에서 한강까지 해외에서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 사이에 있는 모든 맘들이 그리고 또 해외에서 한국에 그리워서 지쳐가는 엄마들이 좀 같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팟캐스트가 되기를 또 제가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남미 씨는 한번 보고 가기 너무 아쉬우니까 제가 힌트를 드리자면 네. 다음에 또 한번 만나는 기회를 자주 만날 거예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노래 불러주세요. Sing a song, baby. 인사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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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저희 방송에 힘을 주고 싶으시다면 구독하기, 다운로드하기, 후기 남기기, 하트로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다음 방송 더 기대해 주실 거죠?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 See you later. See you later. See you later.